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2018년 제3회 시행됐던 전기기사 실기 문제예요. 자, 실기 문제 첫 번째 1번부터. 자, 요 1번 문제는 실기 시험에서 나왔지만은 사실상 요 내용은 우리가 필기 때 전력공학에서 했던 필기 내용이죠. 그죠? 예, 코로나 문제, 코로나. 다음은 가공성전설례 코로나 임계전압을 나타낸 식이다. 요 밑에 식이 바로 코로나 발생하는 임계전압 식이죠. 이렇게 식을 주어진 거고. 자, 요 코로나 임계식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제로 이퀄 24.3 M0 M1의 델타 D의 로그 50 R분의 T 킬로볼트. 자, 요 코로나 임계식에서 첫 번째 1번 문제. 기온 T도씨에서의 기압을 B 미리 Hg 수은주죠. 그죠? 라고 할때 기압이에요. 자, 델타 이꼴 273 플러스 T분의 0.386B로 나타내는데, 자, 근데 문제에서 이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요 코로나 임계식에서 요 델타란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문제 답. 자, 필기 때 공부를 갖다 든든히 하신 분들은 벌써 요 문제는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요 코로나 임계식에서 요 델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상대 공기 밀도다. 상대 공기 밀도.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M1이 지금 요 M이라는 개수가 앞에 M0도 있고 M1도 있죠. 그 M0, M1 중에서 M1은 날씨에 의한 개수다. 즉, 우리가 코로나가 맑은 날일 때하고 비올 때하고 틀리죠. 그죠? 맑은 날일 땐요 M1이 1.0, 비가 올 때는 요 M1이 0.8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문제의 출제자가 M1은 알려줬다 이거죠. 날씨형 개수다. 그렇다면 또 하나, 요 M이라는 개수 또 하나, M0는 무엇에 의한 개수인지 쓰시오. 자, 지금 문제가, 식에서 M1은 날씨 개수니까 M0는 뭐냐? 자, M1이 날씨 개수라면 M0는 뭐겠어요? 얘는 전선의 표면 상태, 전선의 표면 개수죠. 전선의 표면 개수. 아, 전선의 표면 개수 값을 어떻게 가져요? 요 M0 값이 표면이, 전선 표면이 매끈매끈한 전선일 때는 1.0. 표면이 거칠거칠해지면은 거친 전선은 0.8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 내용까지 쓰실 필요 없고, 요 M0가 뭐냐만 쓰시면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1번하고 2번은 식에 대해서 단순하게 낸 문제고요. 3번 문제는 뭐죠? 코로나에 의한 장애 종류. 자, 3번 문제가 코로나 장애 현상. 여러 가지 코로나 장애 현상이 생길 텐데 그중에서 그 수많은 것 중에서 딱두 가지만 대답하라. 자, 우리는 그러면은 요 답안지에 딱두 가지만 작성해 주면 돼요. 더 이상 많이 작성해도 뭐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딱두 가지만.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가 발생하면 코로나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 코로나라는 게 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 공기가 전원 파괴돼서 불꽃방전이 일으키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그 불꽃방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전기사로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전기가 방전하면 안 되는데 방전하면서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전선에서 뭐가 생겨요? 코로나 방전하면서 거기서 오존이 생기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방전할 때 날씨가 어떤 상태예요? 맑은 날일 때보다는 비가 올 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선에서 어떤 코로나가 발생하면 이 코로나에서 O3라고 하는 오존이 생기죠. 근데 이 오존 물질이 지금 비가 올 때니까 여기에 수분, 공기층의 수분 H2O 결합해서 얘가 뭘로 변하느냐? 바로 초산으로 변하더라 이거지. 그죠? 그럼 초산이라는 건 금속체를 부식시키잖아요. 따라서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 전선의 부식을 촉진시킨다. 촉진시켜 전선 수명 단축. 물론 우리 답안지에는 전선의 부식을 갖다가 발생시킨다. 그렇게만 써도 정답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쓰려면 전선의 부식을 촉진시켜서 전선 수명을 단축시킨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주요한 장애 현상이 생기면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 코로나 방지 대책,
코로나 방지 대책. 자, 코로나 방지 대책은 뭐니 뭐니 해도 요 시계에서 요 D값을 늘려주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D가 뭐요? 바로 전선의 지름이죠. 따라서 전선 지름을 늘리는 방법이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가급적이면 굵은 전선 사용. 만약에 굵은 전선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면 또는 이 굵은 전선 사용하는 거 대용으로 나온 게 뭐죠? 바로 복도체. 복도체. 또는 다도체. 다도체 사용. 물론 두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굵은 전선 사용. 두 번째는 복도체 또는 다도체 사용해도 정답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굵은 전선 사용이나 복도체 사용이나 똑같은 논이니까 그냥 한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면 좋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썼으니까 두 번째가 뭐죠? 우리가 코로나 방지 대책이 가선금고. 가선금고란 것은 이 전선을 갖다가 애자에 이렇게 결합시키는 어떤 볼트 너트류 같은 것들. 그죠? 이게 가선금고란 말이야. 그 가선금고를 갖다 매끈하게 개량한다. 가선금고를 개량시킨다. 모양새를.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코로나 방지 대책이다. 자, 지금 요 실기 문제지만 1번 문제는 전형적으로 이거 사실 우리가 필기했던 내용 그대로죠. 그렇죠? 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 문제 1번 풀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실기에도 나오는구나. 코로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기기에 대한 명칭, 그 다음에 용도, 그 내용을 쓰는 얘기죠. 지금 문제가 뭐죠? ALTS. 자, 그러면 요 ALTS 도면 약호거든요. ALTS, 영어 약호죠. 자, 요 ALTS의 정확한 우리말 명칭은 뭐냐? 명칭은 뭐냐? 뭐라 부르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도. 얘는 어디에 쓰는 거냐? 명칭과 용도를 갖다가 작성해달라는 얘기죠. 자, ALTS 우리말 명칭은 뭐죠? 아, 이거 우리말 명칭을 써줘야죠. 자동, 자동. 이거 A란 게 자동, 오토매틱, 오토. 그 다음에 로드, 에리어, 로드, 부하. 그 다음에 T가 트랜스파, 그죠? 아, 전환. 그 다음에 S가 스위치, 개폐기. 바로 우리말 명칭은, 정확한 명칭은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만약에 생략하시면은 이것도 가로해서 써주셔도 괜찮아요. ALTS가 뭐의 약자냐? A가 오토, 자동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L이 부하, 로드, 그 다음에 T가 트랜스퍼, 전환, 그 다음에 S가 당연히 스위치겠죠. 개폐기. 자, 이렇게 가로쳐서 오토매틱,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 이렇게 써줘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 빼버리고 우리말 명칭은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까지 써줘도 충분한 답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장에서 ALTS 쓰겠다. 여기까지 정확히 써놓고 만약에 첨부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철자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써줘도 되고 만약에 이 철자 쓰는 게 부정확하다 그러면 차라리 안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용도는 이 ALTS 하는 용도는 뭐요? 얘는 주 공급선로의 주 공급선로. 주 공급선로라는 건 평상시에 계속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라는 얘기죠. 주 공급선로의 정전사고 시. 정전사고 났으니까 주 공급선로에서 전기를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예비, 우리가 예비 그 회선도 있잖아요. 예비 전원, 뭐 비상발전 같은 예비 전원 선로로 빨리 비상 공급해야 되니까, 그죠? 에, 자동으로, 절단시키는, 자동, 개폐장치다. 이 정도까지 쓰면 충분하겠죠. 그러니까 ALTS라는 게 평상시에는 주선로에 연결됐다가, 만약에 어떤 사고 났다 그러면, 비상발전기 같은 예비선로로 자기가 스스로 저절로 절환시키는 스위치라는 얘기죠. 자, 2번 문제도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용어 물어본 거니까.